장마철이면은 비와 함께 찾아오는 위험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낙뢰입니다. 네, 대기가 불안정한 여름에 집중되는 낙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벼락에 치면 금속 액세서리를 벗어야 할까요? 한국전기연구원의 실험 결과, 금속 액세서리 때문에 벼락을 맞을 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벼락은 높은 곳에 먼저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속 재질이 아니더라도 우산이나 낚싯대, 골프채 등 길고 뾰족한 물건을 들고 있는 건 위험하겠죠? 또 거리에서도 나무나 전봇대 같은 높은 물체와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벼락이 칠때차 안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시동을 끄고 그대로 차 안에 머무는 것이 좋은데요. 전류가 외부 금속면을 따라서 땅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천둥 소리가 작아지면 대피한 곳에서 바로 움직여도 될까요? 아닙니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천둥 소리가 들린 뒤에 최소 30분이 지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물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전자제품을 통해서 자칫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요. 벼락에 치기 시작한다면 전자제품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낙뢰 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런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꼭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